여러분들 생방송에 펼쳐진 ACSN 스타리그 C조 자 죽음의 종자 자 몸을 참아냈습니다 김기호 자 두 번째 세트입니다 10회에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현재 먼저 보이시는 진행입니다 자 빨간색 테란입니다 빨간색 테란 7시 진행 위치 빨간색 테란입니다 자 전 CJ 프로게이머 자 윤찬이 선수 진행입니다 자 윤찬이 BJ 몽군 자 몽군 자 이에 맞설은 1시 진영이 위치한 노란색 프로토스입니다 노란색 프로토스 자 무소속 프로게이머 김기훈 선수 진행입니다 김기훈 자 일단 매번 심폐 능선이고요 자 일단 방금 자 전판 방금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에서 굉장히 경기를 좀 깔끔하게 결국 운영까지 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이 김기훈이 자 이렇게 잡아냈다는 거는 일단은 기세를 확실히 타고 갑니다 지금 자 이 윤찬이 선수 왜 만만한 건데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이 BJ 스타리그 우승자 BJ 스타리그 우승자 이 몽군 아니겠습니까 몽군 자 이 몽군 선수 상대로 그것도 서킷 브레이커 몽키 브레이커라는 그 그렇게 불리는 전장의 맵에서 이게 몽군을 잡아냈다는 거는 야 이거는 괜찮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제가 해설을 못한다고 듣기 싫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진심 반 그냥 장난 그냥 시비 털기 반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해설을 못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해설 듣기 싫으면 그냥 음소거 이렇게 해주시고 방송 그냥 보세요 그 제가 들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패키처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자 여기 되면서 일단은 김기 선수가 원게이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이거는 게이트가 여기 아 자 자 지금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 게이트를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건요 즉 김기 선수가 일단 질러 찌르기 빠르게 일단 질러 찌르기 피해를 주면서 경기를 가져가겠다 자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 김기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최대한 좀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럼 일단 그렇죠 여러분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제 해설이 보기 싫으면 이렇게 음소거 해주셨는지 아니면 뭐 안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원게이트 가면서 더블입니다 자 원 겟더블입니다 지금 겟더블 김규 자 이 맵은 일단 심피닝선이라는 맵 자체가 테란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테란이 토스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웃어주는 맵이기 때문에 이 윤찬이 선수 자 일단 괜찮군요 자 앞마당만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세 번째 멀티 가져가면서 업테란 자 업테란 그렇게 가면은 자 지울도는 이 김기훈 선수와 이 몽 선수의 심리를 계속 건들고 있어요 심기를 자 야금야금 프로그로 SCV 건들어주면서 진짜 이거는 야 괜찮네요 지금 심기불 편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몽골이 일단은 첫 경기를 잡혔어요 지금 잡힌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살짝 심기불 편하고 좀 짜증나거든요 김기훈 지금 몽골이 자 그러면서 일단은 코어택까지 올려주고 오시는 자 김기훈 자 여기서 만약에 윤찬희 선수가 경기를 못 잡아내면 이거는 다시 최종 지출전으로 내려갑니다 이거 청하의 몽골이 자 몽골이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자 반면에 김기훈 선수는 여기서 경기를 잡아내면요 전승으로 올라갑니다 전승 2대0 2대0으로 갑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죠 이거 현프로의 위협을 보여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설마 몽골이 2대0으로 지겠나 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죠 몽골의 힘을 보여줬네 지금 윤찬희 선수가 이 또 테라닝이 또 좋은 맵 아니겠습니까 이 심폐능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일단 벌처를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야 이거는 실력을 떠나서 판단 자 센스와 판단이 많이 이렇게 갈려지는 맵입니다 이거 러쉬 거리도 이렇게 멀지도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이러면서 일단은 자 윤찬희 선수 자 베럭스를 막아주면서 투팩토리 전략을 선택했는데 자 이 투팩 괜찮은 게 뭐냐면요 이 벌쳐다 원탱크 찍고 나서 바로 벌쳐로 눌러줄 것 같은데 자 투팩토리인 게 정말 괜찮은 게 뭐냐면 하필이면 김규현이 원겟더블이에요 원겟더블이에요 지금
자, 갯더블이기 때문에 로보틱스가 없습니다, 지금. 야, 이거요. 자, 지금. 유원찬이 선수 굉장히 괜찮은데요, 이렇게 되면? 자, 투팩토리이기 때문에 지금 로보틱스도 굉장히 늦고요. 여러분들. 자, 밑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설. 자, 여러분들, 일단 유원찬이 선수 벌처로 일단 정찰 나가주고 계시는 모습인데, 일단 투팩토리라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몽선수.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서 상대방의 빌드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안마다 다 개더블이라는 건 모르거든요 지금. 이야, 이 뭔가요 지금. 이 김경의 감이 뭔가요 이거. 이 판단 이게 뭔가요 이거. 아니 배터리 이거 지금. 와, 이거 미친 감입니다, 감. 현, 와, 이 선수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이 선수. 야, 이거요, 지금요, 이게 지금 타이밍, 이게 짓는 게 굉장히 진짜 이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선수가 지금 현프로인 것도 있겠지만, 감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선수가 지금. 자, 윤찬이 투팩입니다, 윤찬이 투팩. 자, 윤찬이 몽군, 자, 투팩입니다. 이걸로 승부 봐야 되거든요, 지금. 최소한 앞마당, 자, 깨야 됩니다, 이거. 자, 들어갑니다. 지금 몽군의 벌처 바이시오 전선. 일단 로보틱스 없어요, 지금, 김기훈. 야, 지금 컨트롤 좋아요, 지금. 김기훈 지금 컨트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야, 지금 벌처가 지금 드라곤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지금. 자, 지금 이게 드라곤이 지금 하나도 안 잡혔어요, 김기훈. 자, 이거는 차라리 쪼잉이로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모른다, 이거 뭐예요. 아, 몽군 지금 진짜 집요한 컨트롤 보세요, 지금. 야, 이거 컨트롤 괜찮네요. 마인 파고 들어간 거 보세요, 지금. 물리면 안 돼, 여기서. 자, 김기훈. 자, 이 탱크 컨트롤 지금. 자, 일단은 못 들어도 최소한 여기 조이기 해야 됩니다, 이거, 최소한. 와, 이 김기훈이 지금 컨트롤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지금. 드라곤이 지금 움직임 지금 작살나요, 지금. 야, 이거 투팩인데, 이거 그것도. 와, 데미 들어갔어요, 데미 들어갔어요. 자, 데미 들어갔어요. 시즈모드 됐어요! 윤찬이! 와, 이 시즈모드 되면요, 이거 마인이 굉장히 껄껄껄 깔려있거든요, 지금. 지금 윤찬이 승부 봐야 되죠, 이러면서 안마당 가서 하면서. 자, 김기훈, 자, 게이트, 자, 리버, 야, 이거 좋아. 리버인데, 지금 셔틀 리버 나오기 전까지 지금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저 김기훈? 자, 이거 김기훈이 셔틀 리버 나오기 전까지 타이밍을 지금 시간 벌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셔틀 나왔는데, 지금. 자, 몽군, 자, 윤찬이, 자, 시간 주면 안 돼요, 시간 주면 안 돼요, 여기서. 윤찬이, 자, 여기서 시간 나면 안 돼요. 리버, 자, 리버 나오기 전에 바로 기도해야 된다, 저. 자, 3탱크, 대, 아, 2탱크, 저 탱크 좀 아쉬운 점이, 그쵸, 탱크가 좀 없어요. 아, 셔플 났는데, 이거 어떻게, 마우스가 이거 지금 여기 주위 마인드 있군요, 지금. 아, 이거 글쎄요, 막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테란들 일단 아마 다 돌렸어요. 이러면 일단 괜찮아요. 앞마당 포기하고 있으면 이건 좀 진짜 심한인데. 야, 안전 터리까지 지어주시는 차례. 야, 이거 점점 라인 잡는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 터리까지 지어지면은요, 이 터리까지 지어지면 말이 달라요, 이거. 와, 윤찬이 토팩 진짜 보이기 좋은데요, 이거. 자, 김기현 들어옵니다. 김기현 들어와요. 김기현 들어와요, 지금. 아잇. 아, 벌처, 벌처가 없어요, 윤찬이. 유찬이 벌처가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자, 글쎄요.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거는 유찬이가 앞마당 돌아가요. 앞마당 돌아가면서 이거기 때문에. 자, 마인. 자, 마인. 자, 이 정도면 그래도 드라곤 숫자 많이 줄였습니다. 자, 드라곤 숫자 이 정도면 많이 줄였고, 셔틀 리버 잡았죠? 드라곤 다 녹였죠? 자, 그러면서 일단 본인은 3팩토리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앞마당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올라갈 거 다 올라가요. 자, 아무리 올라가죠? 자, 윤찬이. 야,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야, 이제 할만해요, 이렇게 되면. 자, 이 윤찬이 선수가 투팩을 이 정도면 저 어느 정도 그래도 초반에 비해서 실패한 거 치고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거. 자, 어느 정도 성과를 못 봤다고 보기 힘들고. 자, 이렇게 되면 많이 불렸던 상황을 50대 50까지 끌고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윤찬이. 자, 제 해설이 못한다고 하시는데,
아 이거 자꾸 시청자분들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신경 안 쓸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 첫 대회인데 좀 상처가 돼요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상처가 되네요 계속. 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죄송합니다 제가 해설을 많이 못해서. 자 이러면서 센터 컴퓨터 센터까지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윤찬이 일단은 상황이 괜찮아요. 상황도 괜찮고 일단 이 앞마당 멀티를 일단 날리진 못했어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고 괜찮게 하고 있는 거든요. 자 그러면서 일단 이 몽군에 벌쳐. 자 이 몽에 벌쳐. 자 로얄뉴 류얄님 야 별풍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닉은 해설을 몇천번 해도 별론데 예, 저는 이 정도면 해도 괜찮은 거네요. 감사합니다. 위안이네요. 좀 위로가 되네요. 자 이러면서 3팩토리까지 늘려주시면서 자 세번째 멀티까지 준비해주고 계시는 자 우리 윤찬이 선수 진영입니다. 되게 괜찮죠 이렇게 되면. 자 이러면서 근데 멀티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는 거는 김규현입니다. 멀티 좀 더 빨리 가져가는 거는 김규현이지만 자 저기서 몽군도 바로 멀티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즉 동시에 똑같이 멀티를 돌린다는 거죠 하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테란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토스가 테란보다 유리하려면 멀티를 하나 더 앞서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스가 테란보다 무조건 멀티를 앞서가야 됩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보면 당연히 토스가 손해요 이거는. 자 그러면서 일단 아비터까지 올라가자는 모습에서 자 아직까지 스타게이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워낙에 초반에 일단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자 로보틱스 빨리 오면서 리버테크를 갔죠. 자 그러면서 일단 김기훈 선수 자 드라운이 대략 한 7개 8개 9개 정도 되는데 자 이건 무리입니다. 자 그쵸 괜히 지나가다 흘려서 자 어 자 이거 한번 돌파할 가맹 시도할 것 같은데 이거. 자 근데 지금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셔틀은 지금 채도 없기 때문에 이거 선택 잘해야 됩니다 김기훈. 자 김기훈 자 선택 잘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지금 이 셔틀에 질럿이 타 있는데 체력이 없단 말이다 지금 셔틀에. 셔틀의 체력이 없기 때문에 달려가다가 이 골리앗의 폭사가 나면 정말 안되거든요 이거 정말. 자 그러면서 꼼꼼하게 마인의 촘촘히 심어주고 계시는 자 윤찬희 선수. 자 김기훈 선수는 일단은 무리하면 안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자 세번째 멀티 안정도를 가져갔죠. 자 세번째 멀티 안정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자 이제는 아비터를 준비해주는 그런 단계. 자 그런 테크트를 타면서 가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순수 질드라곤을 한번 뚫어낼 것 같은데요 지금 김기훈. 자 이거는 시즌으로 풀 때 한번 달려 들어갑니다. 이거 아니 뭔가 보여줬네요 보여줘. 아니 유치해줘 셔틀 글쎄요 이거. 와 이거 보세요 타이밍 보세요. 벌처 없는 타이밍에 이거 그냥 뚫려요 그냥. 아니 유찬이가 지금 와 이거 보세요 지금 벌처 없는 타이밍에 이 리버 보세요 리버 보세요 리버 11킬 와 지금 김기훈 진짜 작사 라는데 이 정도. 와 윤찬이를 글쎄요 지금 방 아 이게 굉장히 너무 굉장히 잘한다 진짜. 일단 잘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자 아직까지 방폴드립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확실한게 아닌 방폴드립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막기 막습니다. 자 막기 막다 지금 이거 생산력 문제다 생산력. 아 근데 이거 막힌 것 같아요. 이거 막으면 것도 괜찮은데 막으면 할만합니다. 막으면 자 이거 막혔네요. 자 지금 토스가 세번째 아비터를 먹고 뻑뻑긴다 지금. 자 그래서 아비터 포기하고 질드라운 러시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득 못보면 토스도 좀 힘들어요. 자 결국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았는데 다시 한번 앞마당을 재정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필요하고 토스가 지금 일단 아비터 포기했습니다. 아비터 포기하고 자 이제 갑니다. 좀 늦게 가져가면서 한번 뻑뻑했는데 이거 일단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김기훈 선수 지금 테란 상대로. 자 일단 드라곤 숫자가 워낙에 좀 많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줄은 모습이죠 지금. 저렇게 되면 몽군 세 번째로 다시 돌려요. 와 막았어요 이걸 또 윤찬이가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아니 깔끔한 거 아니어도 이 정도면 잘 막았어요 이거. 근데 아쉬운 점은 탱크랑 탱크가 좀 많이 잃었습니다. 탱크 즉 타이밍을 잡고 나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타이밍을 잡고 나가기 힘들거든요 탱크 없다는 거는. 자 그러면서 일단은 벌처 겐세우는 것은 아주 정말 좋은데 벌처 겐세. 아 근데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이 윤찬 선수의 벌처 특허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벌처.
근데 벌처 오늘따라 힘을 못 써요 지금 윤찬이 벌처가. 자 일단 12시 멀티 가져갈 걸 확인했죠. 체크를 했습니다 윤찬이. 자 그러면서 5시 멀티에도 저 꼼꼼하게 벌처를 보내주시면서 자 이렇게 지금 꼼꼼하게 자 이런 플레이 아주 정말 좋죠. 자 어쨌든 윤찬이 선수도 일단은 멀티를 먹었어요 지금 세번째. 자 세번째 멀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할만합니다. 이렇게 되면 할만하고 탱크 숫자가 다만 없는게 좀 아쉬운 것 뿐이지 탱크 벌처만 다시 한번 모이면서 그래서 요런 벌처 이제 이렇게 벌처에서 쫙쫙 까면서 없는 틈을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윤찬이. 자 이거는요 윤찬이 선수가 진짜 없는 틈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상황에서 최선의 플레이입니다 진짜. 자 최선의 플레이고 자 일단 윤찬이 선수가 일단 벌처가 굉장히 잘 쓰니까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김규현의 병력 보세요. 와 이 김규현의 병력 이거 한방 병력 또 어떻게 막을까요 우리 지금. 자 골리앗도 없었나 지금. 자 베슬도 없고요 지금. 자 일단 눈치챘어요. 자 시즈모드가 지금 시즈모드 해야죠 지금 바로. 자 스테시필드 돌아가 스테시필드. 자 스캔 자 스캔 써줘 스캔 스캔. 와 리버 잘 잡았어 점. 야 유찬이 자 이거 좋아요 이거 마가 센터미. 야 이거 리버를 점사 잘 해줬어 지금 보세요. 자 자리를 원하게 틈틈이 잘 잡았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많이 꼼꼼히 심어주면서 그쵸 엄청 많이 심어주면서 오히려 유찬이가 와 유찬이가 오히려 싸먹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병력 도와야 돼 유찬이.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 유찬이. 아니 유찬이 병력 뭐하나 지금 뒤에. 아 이거 그냥 또 밀리네요 또. 와 윤찬이를 상대로 진짜 이 정도 실력을 보인다는 거는 이거 어떡합니까 세번째 볼 때 어떻게 이길까 또. 야 차라리 여기 올라가지 말고 여기 라인 지키면서 아 스티치필드 GG. 야 이거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김기현 선수가 전승으로 16강 진출합니다.